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첫 번째 시간을 맡은 서울세관의 이원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전문적으로 말씀을 잘 드릴 수만 있어서. 지금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졸리실 때예요. 저희 뭐, 단장님 잠깐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졸려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시간을 좀 알차게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장난을 쳐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손에 들고 계신 자료 있죠? 거기에 틀린 정보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 강의가 끝날 때까지, 단장님이 말씀을 좀 오래 하셔서 확 졸긴 했습니다. 저를 봐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잘못된 내용을 사장님한테 보고하셔야 할 겁니다. 펜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시작할게요. 제가 맡은 파트는 FTA 원산지 증명 및 관리입니다. 총 3개의 파트로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어느 날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FTA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프로세스는 되게 간단하다고 볼수 있어요. 계약을 받죠? 만들어요. 수출합니다. 그러면 그쪽 나라에서 바이어는 수입할 거예요. 통관하면 내수 풀리고 쫙 대금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FTA 하라고 하면은 고민이 생겨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고민은 절대 오래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그래서 특정 한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파트,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통관하고, 운송하고, 심지어 다 끝난 다음에 서류를 보관하는 모든 절차 자체가 원산지 관리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어차피 제 뒷시간에는 원산지 관리나 검증, 원산지 결정 기준, 전문적인 강사들이 올라와서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각 파트별로 알아두셨으면 좋은 거, HS 품목 번호, 품목 번호 판정하는 거, 증명 절차, 알아들으셨으면 하는 거나 제도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지금 꽁꽁 숨겨져 있어서 찾아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우신 정보, 그걸 바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협력업체 담당자님들이 많이 와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회사는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을 안 하고 있다. 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듣기가 거북하시죠? 지금 다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계세요? 네, 한 20%는 하고 계신다고 보고. 그러면 오늘 이 설명에 가장 알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드려서 첫 번째 줄에 앉으신 분이 대부분 죄예요. 오늘 설명에 뭘 가장 알고 싶으세요? 예, 다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준비. 원산지 증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품목 번호, 가장 머리 아픈 겁니다. 그런데 품목 번호 안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수출하는 물건의 세율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이거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하려면 품목 번호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품목 번호를 내가 스스로 책 찾아서 찾아보지 않는 한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세사를 활용하시는 방법. 지금 거래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세사법 2조를 보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세번과 세율의 분류를 하는 것이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를 지불하시면 그분을 통해서 해당하는 수출하는 품목이나 원재료에 대한 세번을 판정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말고 기관을 통해서 받겠다. 그럼 여기에서 펜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셔야 돼요. 기관에서 내가 품목 번호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현행 유지하는 제도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 딱 하나입니다. 2012년 3월 12일부로 품목 분류 관련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와 품목 번호 확인서 발급 제도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에 따라서 두 제도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지금 내용에는 없어요. 뭐,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전에 원산지 관리 체계 유지하시면서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나 원재료에 대해서 품목번호 확인서로 발급받으신 거 있으실 수도 있어요. 품목번호 확인서 내년 1월이면 효력 없어집니다. 그런 건 있으시면 지금 사전심사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사전심사에 들어가면은 지금 시일 법정기간보다는 좀 오래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FTA가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건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품목번호를 확인을 하셨어요. 품목번호를 확인을 했는데 EU와 인도 쪽 FTA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품목번호 확인만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EU, 한 EU, 한 인도 세파 협정을 맺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완성차의 경우 같은 세번 내에서 다른 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원래 이제 품목번호는 품목번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건이 같은 세율을 대부분 적용받아요. 뭐 기준세율 8% 이렇게. 그런데 EU랑 인도는 8703-2의 7000이에요. 1000에서 1500cc 미만의 신차랍니다. 저 하나의 세 번 안에도 자동차 종류별로 여러 구분을 뒀어요.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는 양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양호가 되는 비율조차도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거래하는 회사가 EU나 인도 쪽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그 자동차의 협정 세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내용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펜을 들어주시고 이 번호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EU나 인도 쪽의 완성차 분류 어떻게 하고 있느냐? EU나 인도 쪽의 완성차 세율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이 내용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지금 보고 계신 번호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 종합지원 사이트에 공지사항이 있는 게시물 번호입니다. 등재를 해놨어요. 상세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품목 분류 쪽의 내용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들어가야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색을 하려고 협정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받은 세번이 협정문상에 없어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HS번호의 특성 때문인데요. HS번호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개정이 됩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개정이 되었어요. 지금 관세사를 통해서 판정을 받으시거나 분류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으시는 HS코드는 다 HS2012 체계를 통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효되어 있는 FTA는 이미 그 전에 검토가 되던 사항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한미 FTA, 한이 FTA, 그 전에 발효된 아세안, HS 품목 체계가 2007일 때 검토되던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협정문에 있는 PSR,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써있는 HS 코드가 달라요. 지금 거랑. 몇 개가 다르냐? HS가 변경된 품목이 376개래요. 그래서 이게,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출입 신고는 HS2012로 하셔야 돼요. 지금 바뀐 값으로. 그리고 내가 그 물건의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원산지 증명을 하고 싶다면 그거는 협정문에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HS2012와 HS2007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의 예를 보시면요. 모터사이클의 안장이에요. 이걸 수출한다고 할게요. HS2012에서는 2007과 달리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의 품목번호 값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안장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상에는 871410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옛날 원산지 결정 부호인 871411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연계해 주는 값. 지금 HS2012에 있는 이 품목 번호가 HS2007일 때는 무엇이냐? 역시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미 FTA는요. 발효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검토가 된 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미 FTA 같은 경우는 HS2002 체계로 되어 있고요. 다른 FTA는 지금 HS2007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S 변경에 따른 연계표는 엑셀 자료로 올려놨어요.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품목번호까지 확인이 끝났으니까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하셔야 돼요. 원산지 결정기준 판정하려면 일단 원산지 결정기준이 뭐가 있고 내가 수출하는 품목에 특화되어 있는 PSR이 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협정문 국내법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뭐다? 뭐 일반기준이나 운송조건 같은 건 다 협정문 본문 안에 들어가 있고요.
PSR은 다 부속서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 PSR 특히 내가 수출하는 세번의 PSR이 뭔지 궁금하다. 협정문 일일이 안 찾으셔도 돼요. PSR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FTA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PSR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사이트 중앙 하단에 원산지 기준이라는 메뉴를 들어가셔서 수출하시고 계신 품목에 품목번호를 넣으면 내가 수출하는 품목이 지금 그쪽 나라에서 몇 프로고 앞으로 몇 프로가 될 거고 이게 원산지 결정기준이 뭔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을 나누면 크게 일반 기준, 보충적 기준, 품목별 기준, 뭐 역외 가공 기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을 품목별 기준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일반 기준이라고 통상 얘기를 할 때는요. 완전 생산 기준과 역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을 대부분 표현을 해요. 다른 책, 뭐 다른 교재를 보셔도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성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어떻게 만족을 돼야 되느냐. 일반 기준은 일단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다 엔드 조건은 아니에요. 뭐 오어도 있고 하긴 한데 일반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PSR 같이 충족을 해야 돼요. 보충적 기준과 역외 가공 기준. 저건 표현대로 충족 대상이 되시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실제 어떠한 세 번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다음 시간 강의 교재에 있더라고요. 설명을 생략하고 이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을 심사를 할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서류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불인정 공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뭐 제조 공정도라던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각 품목별 PSR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운영하라고 현행 자유무역 협정 관련 고시에 나와 있어요. 고시에 나와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 선생님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업무를 보신다면 나중에 선생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건 관세청이 됩니다. 직접 검증을 제외한 간접 검증도 관세청에서 하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무의 기준이 저 고시와 지침입니다. 저분들이 나가서 볼 때는 세번 변경 기준일 때 저러한 원산지 증빙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불인정 공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주십시오 할때저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을 하실 때는요, 단순히 어떠한 값을 대조해서 뽑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값을 검토한 저 증빙 서류들을 모두 다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얘기를 나오면 꼭 원산지 증명서식에 대한 얘기가 따라오게 돼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크게 세 가지 서식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원산지 서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원산지 소명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소명해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완제품 제조다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식을 어디다 쓰느냐? 지금 협력업체시면 물건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이거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나 기관 발급, CO 발급을 할때이 서식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출자,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을 받아서 수출을 하시는 분이 실제 물건을 받아서 아무런 제조 공정 없이 그냥 수출하실 경우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나 인증을 할때 그분께서는 물품의 제조 공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소명서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산지 소명서가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하는 이유는 이한 장의 서류 안에는 실제 그 물건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느냐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료상에는 조금 작게 나와 있긴 한데요. 보시면 원산지 소명서 그 바로 밑에 칸에 물품 명세라고 해서 선생님들께서 공급하시는 물건, 수출하는 물건의 정보, HS 코드와 가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원재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제품과 원재료의 정보를 비교를 하면 적어도 PSR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판정이 가능해요. 또한 제일 하단을 보면 운송 요건이라든가 다른 특이 역외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정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산지 포괄 확인서입니다. 협력업체이실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서식이세요. 내가 너한테 넘기는 물건이 한국산이다라고 입증하는 게 서식의 주요 요지입니다. 원재료를 공급하시거나 완제품을 수출자에게 공급하실 경우 다 사용 가능하세요. 수출자, 제조자, 제조자, 제조자 간 공급
공급하는 물건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서식이고요. 이 서식의 특징은 앞에 원산지 소명서와 달리 내가 당신한테 물건 넘기는 물건의 원산지가 한국이요 아니요라는 결과값만 전달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서식 아무리 보셔도요.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운송이 어떻게 됐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어요. 기재하는 란 자체가 없습니다. 제조자께서 제조하시는 물건에 어떠한 정보가 수출자한테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산지 확인서가 제대로 발급이 됐느냐를 담보할 수 있는 값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산지 소명서와 달리 이 서식 제일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작성자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작성자에게 모두 확인을 함, 작성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구가 들어있어요. 원산지 소명서와 원산지 확인서, 제조자 제조자 또는 제조자 수출자 간의 원산지 증명하는 서식의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마지막 국내 제조 확인서예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원산지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제조자 간에 또는 제조자 수출자 간에 원산지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지 못한다. 수출자가 실제로 FTA를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보면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종류를 넣어서 국내 제조가 국내에서 제조됐음을 확인하는 정보만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품목번호 확인하셨어요. 품목번호 확인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서류를 받아서 판정을 하면 아 이게 한국산이다 아니겠다라는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나의 물건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방금 보신 원산지 소명서나 원산지 확인서나 국내 제조 확인서입니다. 판정이 끝나고 그 값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수출 절차에 넘어갈 때 수입자를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 더 검토하실 사항이 운송 조건입니다. 운송 요건 같은 경우는 실제 만들어진 이 물건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느냐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한국산이다 하더라도 실제 FTA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쌍방 간에 체결하는 거다 보니 체결국 간 직접 운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물건이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넘어올 경우에는 비록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 다 충족했다고 해도 인정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실제 인정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불인정에서 추징하는 사례 중에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송요건 미충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운송요건은 기본적으로 직접 운송, 체결국 간의 물건이 직접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실제 국제 물류상 그런 게 어려워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외 조건은 두고 있어요. 예외 조건의 내용은 각 항목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예외 조건을 보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협정과 좀 다르게 아세안과 인도는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예외 조건을 한정 짓고 있어요. 또한 경유사실 입증을 할 때 협정상 경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 그 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라든가 아니면 단순 환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정문상에는 제출해야 된다 아니면 그런 문구가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FTA 특례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수입을 하고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받고 싶으면 이 물건이 협정에서 정한 대로 경유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으로 지금 수출하시는 물건에 대한 운송 요건을 상대국에서도 따져볼 거예요. 수출국 현지의 국내법에 대한 사전 확인도 한번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그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 사항은 기재는 안 하셔도 돼요. 특례법 구조를 보면요. 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 뭐다? 어떻게 운송이 되는 게 충족하는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고시 제3조를 보면 책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고시 제3조를 보면 실제 그럴 경우에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 세관에 증빙해야 되는 서류 종류와 그 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은 끝나셨어요. 내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PSR, 운송 조건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 돼요. 내 물건을 사는 바이어한테
네가 사는 내 물건이 협정문에서 정한 모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운송 요건을 충족을 했다. 네가 내 물건을 사가면 너는 한국산으로서 그 물건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원산지 증명 방법을 보시면요. 원산지 증명 방법은 협정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크게 보시면 자율증명제도와 기관발급제도가 있습니다.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건 현재 칠레, EFTA, EU, 미국이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던 게 원산지 인증수출자 때문에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 있으신가요? 딱 한 분? 아,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서. 예. 꼭 한 명만 있다고 하면 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EU와 올해 미국은 좀 사정이 다릅니다. 얘기가 좀 달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증명 체계면서 인증수출자와 같이 옵션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다 돼요. 증명서 서식마저 없습니다. 그냥 협정에서 정한 8가지 필수 정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4년이에요, 심지어. 증명서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증명서를 작성하는 언어는 영어로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둘 다 가능해요. FTA 체결국 간 양국의 언어를 다 쓸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번역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들께서 한국어로 한미 FTA에서 정한 8가지 필수 정보를 기재해서 미국에 줘봐야 걔는 그거 공증받아서 번역해서 세관에 다시 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시려면 미리 원산지 증명 내용에 대해서 그 영어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요. 원래 원산지 권고 서식이라는 한글 문서 서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 미국에 있는 바이어한테 내가 너한테 수출하는 물건이 한국산이다. 8가지 정보만 기재하면 되는데 사실 그 말이 더 어렵거든요. 8가지 정보를 어떻게 기재하고 뭘 써야 되고 그 내용이 더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8가지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리고 발효가 되고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한글로 보내줘봐야 못 알아듣던데요 라고 해서 얼마 전에 영문 권고 서식이 FTA 포털 홈페이지에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메모해 주세요. 지금 FTA 포털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영문 권고 서식이 올라가 있어요. 미국 측 바이어가 요구하시면 지금 그거 작성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11페이지 하단 원산지 증명 방법 중에 아세안과 인도처럼 기간 발급을 제외한 자율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증명에서 특정한 문구나 서식을 쓰는 거는 크게 EFTA와 EU가 있습니다. 문구의 내용이 살짝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원산지가 어디다. 그리고 서명과 그 서명을 한 내용을 기재를 해서 책임 문제를 올리고 있어요. EU 같은 경우는 EFTA도 가운데 수출 허가 번호가 있고요. EU는 가운데 세관 인증 번호가 있죠. EFTA는 인증수사 지정을 받으시면 좋은 거고 EU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한미 쪽에 있는 조그만 표가 원산지 권고 서식이에요. 보시면 이게 기본 내용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와 한글 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이 실제 미국으로 보냈더니 바이어 애들이 뭐 못 믿겠다, 뭐 여기 밑에 있는 레터는 뭐냐 이런 말이 많아서 지금 완전 영문으로 바뀐 서식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자율증명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실 자율증명 시 유의사항을 보면 위에 한 줄이 비어 있죠. 지금 뭔가 메모를 하시게 그 추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컴퓨터가 꺼져 있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그냥 불러드릴게요. 한미 FTA 관련이에요. 한미 FTA 관련해서 자율증명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이 왔던 거 몇 개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 FTA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은 증명일부터 12개월 범위에 선적된 물품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오늘 증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4월 26일 날. 4월 26일 날 증명을 하는데 내가 어제 나간 물건이 있어요. 4월 25일 날. 그러면 권고 서식에 보면 포괄기간이라고 있거든요. 물건은 어제 나갔으니까. 포괄기간을 2012년 4월 25일부터 2013년 4월 24일까지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기간은 무조건 증명일 이후여야 돼요. 오늘 만약 증명서
권고 서적에서 작성해서 포괄 기간을 넣으신다면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1년을 넣으셔야 돼요. 그 전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건 양국 세관 당국에서 다 불인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해주시고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을 할 때는 제가 아까 HS 번호 말씀드렸어요. 한미 FTA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HS 번호체가 200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건 2012예요. 두개 번호 다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미 FTA는 특이하게 두개 번호가 다르면 두개 번호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 관세청의 한미 FTA 집행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출하시는 물건이 PSR을 위한 2002와 실제 수출입 신고를 하기 위한 2012 체계가 번호가 다르다면 그거는 지금 권고 서식에 같이 써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내가 수출하는 물건이 세율 혜택이 없어요. 이미 지금 0%예요. 원산지 증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항인데 미국은 세관 취급 수수료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세관 취급 수수료?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공부를 해올 걸 그랬어요. 하여간 세관 취급 수수료가 좀 돈이 된답니다. 많이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그게 좀 부담까지는 아니지만 돈 나간 게 되게 아깝대요. 그런데 원산지 증명을 해주시면 그거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협정 세율 적용 혜택뿐만 아니라 물품 취급 수수료와 같이 부대 비용에 대한 경감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한 EU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대로요. 지금 6,000유로 초과 수출 시에는 인증 수출자만 인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6,000유로의 기준값이 얼마냐? 그게 하나로 어떻게 되냐? EU는 24개국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나라 통화가 다릅니다. 유로존 있는 데가 있고 자국 통화 쓰는 데가 있어요. 그 내용을 매년 EU 집행위에서 우리나라에 통보를 합니다. 6,000유로에 해당되는 각 국의 금액이 이만큼이다. 뭐 헝가리 금액, 헝가리 원으로 이게 얼마다. 그렇게 통보해줘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6,000유로 금액의 기준이 똑같이 FTA 포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율증명 시 유의사항인데요. 자율증명 시 한EU FTA를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EU FTA에서도 네.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요. 수출자가 서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가 서명을 해야 한다. 단, 수출자가 해당국 세관 당국의 원산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EU나 EFTA나 기본적으로는 수출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미 FTA 협정문을 읽어보시면요. 한미 FTA 협정문에는 서명하라는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와 있습니다. 8가지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뭐 교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효 초기에 서명 안 해서 보내신 분들도 있었어요. 권고 서식 상에는 서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명을 하셨는데 그냥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나 다른 상업 성장의 8가지 정보를 기재해서 보내실 때안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하셔야 돼요. 이거는 협정문 내용과 별개로 우리나라 세관이나 미국 측 관세청이나 자국 내의 FTA 이행 지침상에 서명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서명을 확인하면서 그 서명권자를 관리할 것까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명 카드입니다. 인증 수출자 준비를 하실 때 많이 쓰셨던 파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서명 카드. 기본적으로 자율발급인 FTA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서명 카드를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돼요. 서명권자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서명권자가 돼야 되느냐? 사장님이 되셔야 되나요? 뭐 다른 분이 되셔야 되나요? 뭐 아니면 뭐 실무자가 되셔야 되나요? 조건은 없습니다. 단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건 특정한 기간, 보시면 지정 일자가 있고 해제 일자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당신네 회사가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에 대해서 서명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작성 대장, 자율 증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내역을 기재해서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 검증을 받으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쪽에서는 가져올 거예요. 선생님께서 발행한 몇월 며칠자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오겠죠. 이거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수출신고 번호와 관련된
조건 모두를 주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 서식을 보시면요. 그냥 단순하게 몇 월 며칠 날 뭘 수출했다. 아, 작성해서 내보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같이 기재하게 돼 있어요. 수출 신고 번호라던가 아니면은 그 물건의 품목 규격. 실제 작성 대장 하나를 잘 작성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원산지 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고 계시다면 원산지 확인서도 이 작성 대장 서식에 따라서 관리하셔야 돼요. FTA 특례 고시의 상에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시는 분도 작성 대장을 기록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의 경우 수출 직접 검증이건 간접 검증이건 제조자한테까지 검증 단계가 넘어가면 실제 제조자가 원산지 증명을 해줬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가치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원산지 관리입니다. 원산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원산지 관리를 할 때 꼭 시스템을 써야 된다.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업체별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으실 때도 맨 처음 제도가 도입될 때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못 박아놨지만 작년에 그 내용 바뀌었어요. 매뉴얼을 통해서 원산지 관리하시는 것도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회사에서 원산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꼭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관세청에서 만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FTA 패스라고 하죠. 심지어 요새는 내가 FTA 패스를 쓰고 싶소라고 신청을 하면 관세사 분에서 어떻게 쓰는지 알려도 드려요. 물론 중소기업만. FTA 코리아 마지막 시간에 있나요? 직영부에서 만든 FTA 관리 시스템이에요. 두 개 시스템 모두 비슷합니다. 실제 기업이 어떠한 DB값. 네, 그 회계 시스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뭐, 이 뭐로 시작하는.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ERP에서 어떤 값을 뽑아서 그냥 엑셀 자료나 어떤 뭐 값으로 변환시켜서 입력만 하시면 원산지 관리가 되게끔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산지 관리를 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싹 지우고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통보서라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낼 때 누구한테 보내느냐? 상대국 수입자는 당연히 보내야 되고 이 해당 인보이스건에 대해서 수출된 수출신고 세관장한테도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증명을 제공받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발적으로 통보한 경우 부적합한 정보에 따른 벌칙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증명, 한미 FTA는 굉장히 폭넓은 자율증명 권한을 드리는 대신 이렇게 그 증명에 대한 오류사항을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결국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벌칙 부과는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협정문 조항 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이 선생님 회사를 찾아가던 미국 관세청 애가 와서 물어보던 걔가 와서 무조건 그날 뭘 보자고 할 때 주실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걔가 와서 이 건에 대한 서류 일체를 보자고 할 때 그거를 바로 꺼내서 줄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검증에 대해서 뒷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선생님께서 이 물건을 제조할 때부터 원산지 관리해서 한국산으로 판정까지 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쪽 나라에서 야 이거 진짜 한국산이야? 궁금한 점 한번 봐야 되겠다. 넘어와요. 검증을 해보자고 했는데 검증해본 첫 단추가 그겁니다. 자료 제출. 언제까지 자료를 내세요? 그날까지 자료 안 내잖아요? 한국산이건 뭐건 자료 미제출로 협정세율 적용받는 거 다 취소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료 제출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원산지 관리의 기초.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가장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사자별 보관서를 보시면요. 일단 수출자는 넘어갈게요. 제조자가 더 많다고 하셨으니까. 제조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작성 제공한 서류. 일단 원산지 증명을 한 서류 모두 다 갖고 있으셔야 돼요. 사본으로. 수출자와의 물품 공급 계약서. 의심하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이 물건을 그 사람한테 줬는지. 그리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 신고 필증. 만약 없으면 해당 없어요. 그런데 해당 물품이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라는 게 이렇게 해놓으면 원재료 구매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제조한 공정 다 포함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 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까지 다 요구를 하고요.
언제 출납이 됐는지, 실제 그 인보이스 건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건이 선생님께서 원산지 증명을 한 그 물건인지와 대조할 정보까지 모두 보관을 하라고 해요. 한미 FTA 같은 경우 협정문 원본을 보면요, 기록 유지 요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냥 앞에 내용에 대한 부가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이라고 돼 있고, 그 안에 따따따따 무슨 내용이 있죠? 그리고 4번 내용을 보시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 광학 어쩌저쩌고에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장한다. 말한 대로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보관하시고 그거를 서치할 수 있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맨 앞에 6.17조만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한 이유도 비슷해요. 수출자는 이 원산지 신고서의 사본과 16조 3항에 언급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16조 3항을 보면요,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 지휘와 의정서에 따른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유 같은 경우 22조 내용을 같이 봐주시면 더 좋아요. 증빙 서류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더 있어야 된다. 16조 3항에 언급된 서류는 특히 다음의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보시면 앞서 보신 제가 제조자가 보관해야 되는 서류 목록 있잖아요. 그거는 FTA 특례법에 있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협정문에 있는 사항입니다. 협정문들을 쭉 읽어보시면 어떠한 협정문은 국내법보다 약소한 서류 보관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떤 협정문은 국내법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맞냐? 더 많은 범위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협정문은요, 국내법보다 위에 있어요. 협정문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검증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도 모두 요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협정문에 있는 내용은 실제 선생님께서 상대국과 어떠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가름말을 탈 수 있는 게 협정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내용도 같이 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협정별 서류 보관 기간은 대부분 5년이에요. 5년을 기산하는 일은 다르지만 회사 내에서 관리를 하실 때는요, 가장 늦게까지 보관하는 쪽으로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전에 어떤 회사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갔을 때는 실제 협정문에 100% 충족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거는 뭐 언제부터 5년,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 참 좋아요. 좋긴 한데 담당자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산지 관리를 하실 때는 최대한 긴 기간 동안 최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관리할 수 있게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자료라고 한 줄을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HS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을 그냥 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각 87류의 자동차 해당되는 부수품이 어느 류에 해당되고 자동차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했고요.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명함을 안 가져와서 510-1515번입니다. 그 무역협회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긴 하여간 참 죄송한데 서울세관에서 운영하는 FTA 상담 전용 번호예요. 네, 물론 지금 무역협회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단장님 속해 있는 그 대책본부에는 전화기가 4대인가가 있긴 한데 저희 서울세관에서도 같은 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회선 작업 중이고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될 것 같아요.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산지 인증 수출자 관련 업무를 보는 데고요. 또한 나중에 선생님들 검증할 기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국에서 검증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지금 FTA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을 비만으로 만들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무조건 해준대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고 합니다. 좀만 고개 돌려보시면요, 여기만 봐도 저희 협회 있고 좀만 가면 제가 속해 있는 세관이 있습니다. 기재부, 직영부 있고요. 중기청. 굉장히 많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FTA 활용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거냐, 그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선생님 회사에 맞는 지원 사업 지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지 못해서 도움을 못 받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은 기관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나 아니면은 다른 웹사이트, 그 ftahub.go.kr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FTA 국내 대책 본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각 기관별 FTA 뭐 설명회나 동향이나 어떤 세미나 일정이 다 올라와요. 그런 데에서 정보를 보시고 본인께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도 안 졸아주신 것 같아서 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